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메가 FTA 최근 이제 우리 그거 하죠. 메가 FTA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RCEP하고요 TPP에 대해서 오늘을 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메가 FTA란 게 뭐죠? 메가 FTA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는 것을 우리가 메가 FTA라고 합니다. 자, 지난달에 그 우리 정상께서 태국에 가가지고 그걸 했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를 했었죠. 아세안은 10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이제 부산에서 다시 25일부터 27일까지 한 아세안, 그 다음에 한 메콩 정상회의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세안이 중심이 되고 아세안 10개국이죠. 우리가 아세안 10개국을 한번 이제 보면은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다. 브루나이가 있고요.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그죠.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뭐 또 한국도 그 들어가겠죠. 그죠. 한국 뭐, 그런 나라들이 이제 있겠죠. 그죠. 그 나라들, 싱가포르도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미얀마도 있겠고, 그 다음에 태국도 있겠고, 이제 그 10개국입니다. 이제 그 10개국 플러스 또 6개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 6개국이 이제 중국, 일본이 들어가고요. 한국,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그 다음에 그 뉴질랜드, 호주, 인도까지 들어가는 거죠. 인도까지. 그럼 6개국이 되겠죠. 이제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우리가 RCEP을 만들자. RCEP이라는 것은 이제 리저널이죠. 리저널. 리저널 컴프리헨시브, 즉 이코노믹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지역 간 동반자 관계. 그걸 만들자 이래 됐습니다. 근데 이 RCEP이 이제 굉장히 사실은 의미가 큰 겁니다. 왜? 일단 메가 FTA 중에 RCEP이 이제 지난달 그 뭡니까 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회의에서 이제 타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2월달에 각각의 나라들이 돌아가서 2월달에 그걸 하게 되죠. 비준을 국회 비준을 받게 되면은 EU보다 더 큰 메가 FTA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EU보다 더 큰 메가 FTA가 형성된다. 그러면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고 또 GDP 세계 총생산의 30% 그다음 세계 교역량의 30% 엄청나죠. 엄청나요. 그러면 마켓이 엄청나게 확대되는 거죠. 여기 그 FTA 앞전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FTA의 주요 목적이 뭡니까? 나중에 공동시장 처음에 관세 철폐 공동시장 단일시장 단일시장이라는 것은 상품도 자기가 팔고 싶은 데서 팔고 그 FTA의 그 어그리먼트가 된 나라 안에서 그 다음에 인력도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살고 그 다음 자본이나 설비도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투자되는 것 자유롭게 투자되는 것 이것이 바로 메가 FTA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트레이드 발륨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 세계 GDP가 점점 더 많아지고요. 그러면 세계의 GDP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인당 개인 GDP도 증가되고 개인이 보다 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풍요로운 인류의 삶 이것이 바로 FTA가 추구하는 즉 자유무역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WTO와 FTA는 조금 그 개념이 상반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무역을 목적에서는 그것은 맥을 같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RCEP하고 또 이제 TPP라는 게 있습니다. 그 TPP는 사실은 미국이 중심이 된 메가 FTA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RCEP은 누가 중심이 되었느냐? 물론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이 RCEP의 어떤 이니셔티브를 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RCEP에는 일본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중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RCEP의 주요 세력은 사실은 누구였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TPP는요.
TPP는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이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한 주 원인은요. 이제 TPP 국가들도 한 11개 국가가 되고요. 이 11개 국가 중에는요. RCEP에 그 RCEP에서 동시에 추진되어 가입되어 있는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나 그다음에 브루나이나 일본이나 말레이시아나 뉴질랜드요. 그다음에 싱가포르 그다음에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TPP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TPP에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캐나다, 칠레, 멕시코, 남미 나라들이 있습니다. 페루나 그다음에 이 TPP의 주도 세력은 누구냐면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자, 그럼 TPP를 먼저 얘기해 봅시다. TPP는 사실은요, 미국이 11개국을 형성해 가지고 이걸 주도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당시에 이제 TPP에 가입을 안 돼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왜 TPP를 주도를 했냐면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웃기게 돼 있죠. 왜? 주도한 세력이 빠져버렸어요. 그때 이제 중국을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중국이 지적재산권 문제로 많은 이제 미국 GDP의 40%가 지적재산권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특허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독점적 어떤 지식 권리에서 그것이 이제 상용화되어서 GDP로 연결되는 거예요. 상품화되고 이제 그 상용화되어 가지고 그것이 돈으로 연결된 건데 그런데 중국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GDP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인베이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실리콘밸리 어떤 기업을 가서 사는 거는 뭐 그거는 뭐 어떻게 침해라고 뭔가 기업이 주식 시장을 통해서 어떤 기업을 머지하는 것은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된 프로세스니까 뭐 일단 그거는 논외로 합시다. 뭐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떤 거냐 합작 투자 기업에 대해서 조인트 벤트라든지 아니면 FDI 기업 즉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을 반드시 공유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미국 기업들이 가야 되는 건 맞아요. 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산 요소가 거기 싸잖아요. 가는데 가면은 무조건 털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참, 이게 진짜 이거 미국 입장에서는 미칠 지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감시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거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 안에서 룰에서 이 FTA를 체결하는 이 전체 메가 FTA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를 우리가 스페시픽하게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서로 지키는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중국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제 그 부분에 눈치를 못 챌 리가 없죠. 중국이 여기 들어가 있다가는 지적재산권 문제로 이게 발목이 잡히겠다 싶으니까 중국이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박차고 나가니까 미국이 이거 뭐 주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주된 그 목적이 사라져버린 거죠. 주된 목적이 사라져버리니까 미국도 어떻게 합니까? 아 나도 뭐 안 할란다. 그러면 주체 세력이 나가버린 거예요. 주체 세력이 나가니까 남아있는 게 누구냐. 그중에 이제 제일 이제 그 세컨 베스트가 누구냐. 제일 그 차세대가 다음 힘 센 놈이 누구냐 하니까 일본인 거예요. 일본이. 근데 일본은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가냐. 일본은 정말 어부지리로 좋은 기회를 맞은 거죠. TPP를 통해서. 왜 TPP를 통해서 좋은 기회를 맞았냐면요. 우리가 80년대 이전만 해도 굉장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80년대 세대부터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만은요. 우리가 뭐 워크맨이라지만 일본이 그때 전자산업이라든지 소형화 산업이 그 굉장히 팬시했습니다. 거의 추종을 부려했어요. 미국은 투박하잖아요. 강하지만 투박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다 오목조목하게 굉장히 팬시하게 물건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1985년 이제 프라다 이후부터 협정 이후부터 이제 동남아에서 사양길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 물론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 여러 가지 이제 기술력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단 세계 3위의 GDP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보세요. 2위하고 3위하고 차이가 벌써 중국은 한 14조 정도 되고 달러 되고 일본은 5조 달러 그다음에 미국은 한 20조 달러 되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못했어요. 그다음에 우스운 게 1985년에 일본이 그 환율 협정을 프라다 협정을 미국하고 맺었을 때의 GDP가
5조 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30몇 년이 흘렀어요. 뭐, 85년, 95년, 자, 10년, 95년, 그 다음에, 저 뭡니까, 5년, 2005년, 그 다음에 지금 거의 30 다 돼가네요. 30년 동안 GDP 변동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쭈그러진 거죠. 쭈그러진 거예요. 잃어버린 10년이라지만은, 그게 어떻게 잃어버린 10년이에요. 잃어버린 30년이네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누르고 있었던 거죠. 누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대한 그 의존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일본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전자제품은 다 날아가고 없고요. 이제 뭐 전자제품 한국도 잘하고 또 저 뭡니까 중국도 잘하고 뭐 다 잘하죠. 그게 이제 자동차 뭐 이런 거. 어? 그럼 자동차 시장 아무 데서 파나 일본 자동차를. 아니, 미국 시장에, 미국 시장에 디펜딩을 많이 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일본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죠. 다변화를. 그런데 일본이 물건을 사줄 만한 데가 뭐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중국, 뭐 미국 또는 이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인도 뭐 이런 데인데 뭐 이런 데는 전부 다 사실은 영향력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도 어떤 생각을 하냐. 아, 이 동남아 시장을 갖다가 다시 동남아에서 일본의 명성을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TPP가 굉장히 일본에서는 좋은 기회가 된 거죠. 아, 다 나가고 중국, 미국 큰 놈들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아, 내가 이제 이거 있으면 이게 이거를 갖다 내가 리딩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사실은 TPP의 주 세력으로 이제 남아있고 미국은 탈퇴해버릴 거 없어요. 자, 여기에 이제 TPP하고 또 다른 하나의 무리가 RCEP입니다. 그럼 RCEP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서 뛰어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헤게모니를 잡아야 되잖아요. 잡으려고 이제 뭐냐면 RCEP을 이제 주도하는 거죠. 중국이. 사실은 중국이요. 중국이 이제 RCEP을 이제 주도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한국하고 또 일본을 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사실은 RCEP에는 큰 이제 그게 없고 왜냐면은요. 이 FTA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주도 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 세력으로 즉 창당 발기인으로 즉 뭔가를 만드는데 발기인 즉 추진 세력으로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틀을 짜거든요. 틀을 짜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늦게 조인하는 국가들은 그 틀을 바꾸기 힘듭니다. 그 틀이라는 건 뭡니까? 협정의 내용이죠. 협정의 내용. 그게 들어와 가지고는 뒤에 들어와 가지고는 뒤에 들어온 주제에 아 이거 뭐 콩나루 밥나루 안 됩니다. 그게 힘듭니다. 똑같습니다. 인간관계 위치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뭐 누가 개를 하나 꾸렸으면은 개주가들하고 개주들이 만드는데 들어와 아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조용히 따르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근데 이제 나가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이득이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일본이 들어왔지만 RCEP에요. 일본이 주도한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차라리 TPP에 오히려 더 주도 세력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참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도 세력은 누구냐면 중국이 주도를 한 거죠. 중국이 주도를 한 거죠. RCEP 주도. 자, 어쨌든 이 RCEP이 이제 내년 2월에 이번에 그 11월에 아세안 정상회의 태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내년 2월에 타결이 된다면 이 마켓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럼 왜 이 마켓이 우리에게 중요하느냐. 아, 제가 그거와 연결해서 미중 무역 전쟁에 이제 대해서 우리의 대처 방향을 조금 언급을 할 겁니다. 그 하나의 alternative, 영어로서는 alternative, 즉 대안입니다. 대안. 그 대안이 뭐냐. 우리가 그 대안으로 지금 우리 정부는 2017년부터 신남방 정책이라는 뭐 우리 여러분 신남방 정책이라는 이야기 좀 들어보셨죠? 자, 그러한 이제 하나의 경제 패러다임을 형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남방 정책이 이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상이 그래요. 그게 뭐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하는 정책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이걸 우리가 막 신남방정책 우리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일단 한 걸로 인정하고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럼 신남방정책이라는 것이 뭐냐? 자, 지금 중국 중심. 중국에 디펜딩 하고 있는 컨트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그게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근데 그게 왜 전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분쟁,
무역 갈등, 무역 분쟁, 무역 전쟁으로 이렇게 이제 이게 계속 이게 디벨롭이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의미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글이나 이런 데는 함부로 전쟁이나 워라는 타이틀을 써서 뭐를 올리면요. 이게 순위에서 밀려나요. 왜? 그건 금지어거든요. 금지. 그러니까 워라는 것은 그만큼 이게 굉장히 스트래틀링한 워드예요. 그게 뭐냐면 그 굉장히 위협적인 단어라는 말이죠. 위협적인 단어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이게 이 용어를 쓸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왜? 전쟁은 한 놈이 죽어야지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전쟁이거든요. 말 그대로잖아요. 전쟁의 목적은 뭡니까? 총칼 들고 상대를 죽여야지만 사는 거예요. 분쟁? 분쟁은 화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갈등? 갈등은 기분 좀 나쁘면 끝나는 거예요. 그 기분 좀 좋아지고 뭐 워딩 몇 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은 아니죠. 전쟁이 현실적으로 뭡니까? 실제적으로 뭔가 나타나야 돼요. 그 나타나는 게 뭐냐? 한 명이 죽어야지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공은 그렇게 두고요. 자, 그래서 이제 RCEP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RCEP이 왜 중요한 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TPP 대 RCEP을 보면요. Biggest difference.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자, 우리가 RCEP하고 TPP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안 나오네. 자, 이거 뭐 왜 이래, 이거. 어? 뭐 자, 그거 좀 웃기네. 자. 오, 이게 작동이 안 되네요. 자, 어쨌든 뭐. 나오네. 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 RCEP이라는 것은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y Partnership입니다. Regional Comprehensive. 자, Regional 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Regional, 지역에서 Comprehensive, 협력하다. Economic Partnership, 즉, 경제 동반자. 이 Partnership은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conomic Partnership은 경제 동반자. 근데, 이제 Comprehensive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이해하는 또는 협력하는 이런 뜻입니다. 협력적, 즉 지역 협력 경제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RCEP이라고 하고요. 이 RCEP의 주도 세력은 지금 그림에서 나오듯이 붉은 나라, 붉은 나라 어디입니까? 중국이라. 중국이 주도했다. 중국이 왜 주도했습니까? 중국이 TPP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TPP에서 트랜스패시픽 환태평양 태평양을 건너서 뭡니까? 파트너십 동반자 겸은 저 위에 있는 자 태평양 중간에 나눠놓고 누가 있습니까? 아시아가 있고 중간에 태평양 중간에 나눠서 그게 트랜스 왔다 갔다 그다음 저 미국과 캐나다와 누가 있습니까? 저쪽에 남미들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태평양 패시픽 그죠? 패시픽 오션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에 대비해 가지고 이제 이 사람 뛰쳐나와서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TPP다. 이제 RCEP하고 TPP의 차이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 주도하는 미국 지금 나가보세요. 누가 나가겠습니까? 이름 다 알죠? 트럼프 아저씨. 트럼프, 프레지던트 트럼프가 차버렸어요. 그 주특기 아닙니까? 차버렸어요. 아, 이거 아니다. 나갔어? 중국 나갔어? 아이씨. 필요 없어. 그냥 필요 없어. 그럼 나머지 있는 사람 뭡니까? 나머지 실컷 끌어들여가지고 하자고 왔더만, 이거 무슨, 뭡니까? 야, 밥 먹자 해놓고, 아, 그, 갔어.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없어. 내가 필요한 사람 없네. 내가 오늘 계약하려고 오늘 꼬시려는 사람 없네. 아, 이거만 모르겠어. 내가 가서 너가 먹든 말든. 이거 완전히 뭡니까? 이거 뭐 좀 무례하다고 좀 생각 안 듭니까?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럼 나머지 앉아있는 사람. 이제 그런데 다행히 일본이 딱 있다. 갔네. 왕초들이 갔네. 아, 괜찮습니다. 제가,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아, 제가 맛있는 거 시켜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 나름대로 뭐 체면을 세워줬네요 일본이. 응?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트랜스패시픽 파트너십 TPP라고 합니다. TPP. 그래서 트랜스패시픽 파트너십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차이가 뭐냐. 그건 중국이 주도 안 합니다. 중국 나가버렸어요. 미국 나가버리고.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건 트랜스패시픽이라는 것은 태평양을 건너서 있는 나라들 간의 파트너십. 협력 관계다. 자, 태평양 중간에 누구? 아시아와, 이쪽에 누구? 미국과, 캐나다와, 그 다음 남미, 페루라, 뭐, 멕시코나 이런 나라들이 쭉 있죠. 그죠? 그걸 이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자, 보세요.
언제냐면은 그 2016년도에 그 페루에서 있었는 Economic Readers Meeting이 있었어. APEC Reading입니다. APEC Reading. APEC도 뭡니까?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간 이런 나라들 간의 이제 협력이죠. 그죠? 그래서 미국이 아시아의 영향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로 간 FTA를 체결한 것, 그런 협력 관계를 이야기해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오, 죄송합니다. 뒤로 가네요. 자,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요, 1916년에서 APEC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프레지던트 진, 시 주석이 이제 이야기하죠. 야,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제안을 하는 거죠.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중국이 하자니까 뭐 돈 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래, 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생성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TPP, 여기에 반하는 TPP는 11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개의 나라. 아까는 R7 16개의 나라. TPP는 11개의 나라죠. 11개의 나라라고 있는데, 자, 원래는 CP, TPP인데, 미국과 중국이 나가부르면서 지금 TPP라고 합니다. 자, 그죠. 그래서 이제 된 거고요. 보면 TPP는 이제 11개의 나라가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오버랩되는 나라들, 즉 R7에도 공통적으로 들어져 있는 나라들과 또 어떤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까? 또 이제 태평양 건너가지고 상대 있는 남미와 미국, 그죠? 또 캐나다, 그다음에 이제 칠레, 뭐 멕시코, 페루, 뭐 이런 데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일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팬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동남아에서는 이제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죠? 브루나이 같이 들어있죠. 다 같은 나라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싱가포르도 들어가고, 오스트레일리아도 양쪽으로 다 있던 나라죠. 이제 그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TPP하고요. 그 다음에 R7의 이제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요 이제 테이블인데요. 그 테이블을 제가 조금 확대해서 죄송합니다. 테이블을 조금 확대하면은요. 확대해서 이제 보면요. 여기 이제 지금 저 지금 그거 됐네요. 그 저 자.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조금 왔다 갔다 조금 했는데 아마 그것도 재미라 생각하시고 큰 무리 없습니다. 아, 그래서 테이블을 조금 확대하려고 요걸 딱 누르니까 이게 뭐시가 뭐 이렇게 좀 이게 아, 잘 안 되네요. 어쨌든 간에 봅시다. 아, 그래서 이제 RCEP TPP하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일단 한중일 FTA 놔놓고요. 이제 RCEP 그것만 한번 봅시다. 그래서 11개 국가하고요. 그 다음에 R7은 16개 국가고 오버랩되는 국가가 있었죠. 아까 오버랩되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뭐 베트남 같은 경우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이제 그 다음에 호주 이런 나라들이죠. 인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같이 이제 그게 되고요. 그 다음에 GDP에서요. 인구는 RCEP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GDP에서 차지하는 국가는 미국하고 이런 부유한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어디에 이제 자 TPP. 근데 미국 나가 보니까 이제 이것도 완전히 이제 옛날 데이터가 된 거죠. 그죠? 이제 그랬었다는 초기에는 그랬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뒤에 이제 조금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요 파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바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